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오후 4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21,4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뭐 증시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뭐 오늘 1.6%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포인트 모바일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자체가 호재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실질적으로 2만원까지 빠지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라. 그렇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좀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꼭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제가 흐름 자체를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무상증자가 되면 분명히 무상증자 받은 물량을 매도하는 매도세가 나올 거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횡보라인 가져가다가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무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좀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2만원 선까지는요. 근데 저는 여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이유가, 2만원 깨지는 게 2만원이 깨지게 되면 여기 밑은 없어요. 이 밑이 없다는 건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게 표현하자면 25,000원 이상 선에 올라와야죠. 왜냐하면 21선, 31선 위로 올라와 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미국장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지금 CPI인데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장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시면요. 지금 이게 하나 참 걸립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의해서 이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긴축을 하게 되면 주식장은 망가집니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주식에 접근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단타 접근이 안 되시면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좀 천천히 바라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포인트 모바일 뭐 이야기 해볼 만한 게, 지금 요즘에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고, 뭐 포인트 모바일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관련해서 과연 아마존이 이 신주인수권 취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저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12월 달에 아마존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다른 회사들과 공급 계약권 관련해서 그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 한 사실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호재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무상증자도 한번 했고 뭐 갑자기 뭐 자사주 취득이라던가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뭐 나와주면 당연히 뭐 그런 가능성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기대감 실력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 게,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물린 부분들 조금 나가고 또 한 번 더 시세 주면서 여기 좀 더 개인 매도세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개미를 턴다고 할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좀 더 가벼워지게 만들고 있다. 근데 안 그래도 무상증자로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시세 좀 시원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바라보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어느 정도 좀 조정해 가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주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팁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탁 검색해 보시면 자,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종목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시황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자, 뭐 증시 시작하고 무료 추천주 1차 목표가 돌파 뭐 이런 것도 다 올려주시죠. 이런 거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 좀 받으시고 아유 제가 꺼버렸네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네그 이거 무료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주식 강의 자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금호석유도 올려놨거든요. 금호석유 5월 종합정보 이런 식으로 회사 관련해서 최근 이슈들 이렇게 나오고 오세훈 이렇게. 근데 여기다 검색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무상증자라고 검색하시면 또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게 링크도 돼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무료니까요.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